희망 배달마차라고 들어보셨나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에 마음까지 움츠러드는 돈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방한용품과 먹을거리를 가득 싣고 첫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골목길에 노란 차가 들어섭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직접 배달해주는 일명 희망 배달마차. 허리 협착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유창수 할아버지에게 방한용품과 생필품이 전달됐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가져오지도 못하고 무거운 것도 못 들어요. 참 이렇게 갖다 줘서 여러 가지로 고맙고 여기 있는 물건은 다 나한테 필요한 거야. 6년 전부터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마트가 경기도와 손을 잡고 도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하고 연계해가지고 지역에 어려운 처지 있는 분들에게 우리 저 주부 봉사단들이 곳곳을 누비면서 이 희망 배달 마차를 지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는 이마트로부터 8억 1천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받아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향후 2년간 희망 배달 마차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 경기도에 사는 어려운 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겨울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달부터 운영되는 희망 배달 마차는 앞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찾아 도내 31개 시군을 누빌 예정. 이를 통해 2만 5천여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어 추운 겨울을 걱정해야 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주TV 최창순입니다.